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시내 고향 특별 생방송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오늘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푸른바다의 활력이 살아있는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시장 중 한 곳이죠. 네, 저희가 오늘은 푸른바다를 뒤로하고 자갈치 시장 수변 무대에 서 있는데요. 이 자갈치 시장이 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는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발길도 자꾸만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국제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의 상징인 자갈치 시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르른 바다의 고장 부산이 자랑하는 자갈치 시장은 펄떡이는 수산물과 정겨운 상인들의 인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1년 365일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 푸짐한 먹을거리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그림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네. 잠시 후에 부산 자갈치 시장은 구석구석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김세화 씨와 함께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마을 구경부터 떠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세화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마을은요, 뜨거운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철 보물이 가득한 동네,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길, 잠시 물 좋은 계곡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계곡이 정말 좋네요. 근데 뭐하고 쉬어요? 뭐라고 쉬긴요, 요렇게 쉽니다. 어머나, 짠! 오, 맛있겠다. 한 입에 그냥 아. 아이고. 오, 두 줄 남았네.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뽀뽀뽀뽀 더미썰 더덕썰미더 말도 하지요. 그러면 내사리 옥수수 갖고 물어야지. 네? 아니 누구신데요? 내가 내사리 이장이요. 그 마을 보물을 보여줄게요. 보물이요? 네. 더 못하겠다고요? 좋지. 계곡까지 저를 데리러 오신 이장님이 소개해주신 오늘의 마을은요, 바로 충청북도 충주시 삶이면 내사리 마을입니다. 야, 아니 그러면 요 안에다 보물을 그냥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네, 이게 우리 보물입니다. 우리 동네 보물입니다. 아니, 옥수수가 보물이라고요? 이 잘 익은 옥수수가 마을의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수확이 한창인데요, 그냥 옥수수가 아니죠. 대학 찰 옥수수입니다. 아니, 옥수수가 무슨 학위를 딴 것도 아닌데 왜 대학 찰 옥수수예요? 원래 학명은 연농 이론데. 네. 농민들이 대학 교수님이 개발하신 걸 해가지고 부전으로 이제 전해온 게 대학찰 옥수수가 한명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옥수수는 14줄이에요, 14줄. 네. 그렇지만 이 대학찰 옥수수는 최고로 지금 게 8줄에서 10줄, 12줄까지 있는데 12줄짜리는 뭐 몇 프로 되지 않고. 알이 굵겠네요. 그렇죠. 색이 희고 날씬한 대학찰 옥수수. 내사리 마을 일대에서 전체 생산량의 70%가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농협에서 대학찰 옥수수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이제 9번째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 대학찰 옥수수의 우수함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갓 수확해 신선한 대학찰 옥수수는